람머스 아이언클래드. 나 근데 롤 안에서 람머스가 뭐 하는지 몰라. 근데 뭐 가시 많은 애인가 봐. 엘리트를 좀 갈까? 엘리트 가면은 근데 빨간맛 나와가지고 쿠파 닮으네요. 우와 하면은 머리가 깨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엘리트를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불뿜기. 불뿜기는 인정 아닌가? 아니야, 불뿜기보다 염주? 그리고 덱을 좀 지웁시다. 전투체면 넣고 참호 빨리 돌리는 게 낫겠지. 편지 칼리슨. 이 정도만 나오면 귀족 그렘린도 잡을 것 같긴 한데 뭐. 아, 나 카드 방금 두번 걸렀나? 아니구나. 이거 걸으면은 이제 브론즈 스킬. 의심. 개노삼도 조금 힘들긴 하겠다. 아주 조금. 팽이. 덱다 지우고 참호 빨리 돌리는 게 가장 좋은 플랜 같다. 참호 하나 더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 보상 몇번 걸렀지? 한 번. 여기서 걸렀고, 여기서 걸렀으니까. 또 브론즈 스퀘리구만. 쉐 나왔으면 좋겠다. 다 갈아버리게. 피해를 26 받습니다. 이거 슬라임도 문제구만. 이걸로 언제 잡어?
분열 좀 해라. 아이고 참호. 됐다. 다 했다. 불면증 치료 대기분. 보스 카드 보상 걸으면 브론즈 스케일 더 받을 수 있죠. 브론즈란 뭐 쓰였네. 무적 마렵네. 넘기고 브론즈 스케일 2개. 아, 3개구나. 하나, 둘, 셋. 현자의 돌이 제일 낫겠네. 세탁되라. 쉐. 덤벼라, 쉐. 쉐, 쉐. 아까 내가 카드 몇 장 걸렀더라. 칼짓 책도 딱대라. 이제 좀 센데. 저거 넣을까? 불타는 주야. 돈 뜯길라. 아니 이거 이대로 심장 가도 죽겠는데요? 그죠? 심장이 허절이기 때문이죠. 제가 힐만 하면 어떡하죠? 심살녹. 이런. 편지 칼로 때려야겠다. 아, 잘못. 잘못 눌렀어. 화염장벽으로 6뎀 넣어야 되는데. 드디어 죽었다. 아, 뭐야 이게. 답은 편지칼이다. 아이 개빡치네. 아 게임 그렇게 하지마라. 아 참네. 화염장벽 태우면 안됐었는데.
이건 킬 올 쳐야 되는 거 아님? 아, 답답해. 제가 원래 저렇게 힐을 많이 했었나? 일단 피는 깎이고 있음. 착각이었나? 아휴, 59턴이야, 59턴. 야! 열받네. 쓰레기겜. 참호 필요 없다. 화장 화장 전체 요거다. 요게 답이다. 그래, 이거야. 해답을 찾았어. 길고 긴 시간이었다. 여기서 카드 한 장 집었으니까, 이제 두 장 걸렀으니까 브론즈 스킬 새 꺼져. 한 방에 죽네. 타격감이 없네. 와우, 이제 좀 딜이 나오는구만. 불타는 엘리트 갈까? 참호 하나 더 나왔다. 당근 빠따 참호제. 아이, 세상에. 방금 심장보다 더한 놈 잡은 듯. 아이고, 심심해 님. 무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장해제는 들어 안 주니까 이렇게 합시다. 진짜 심장보다 더 힘든 상대였다. 진화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물론 지금 불조약 있어가지고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만. 불조약으로 커버는 되겠지만 생강 필요없다. 아싸, 매끄러운 돌 흘려보내기. 이건 지울 거니까. 응? 피우상 필요한가? 피가 안 깎이잖아. 요거 해야지.
피가 안 깎이는데 최대 체력을 올리는 게 괜찮을까? 공카 금지입니다. 병번 전체. 그러면 또 두 장 걸렀지. 저희 엘리트에서 걸렀고 여기서 걸렸으니까 브론즈 스케일. 와우 꼴 좋다. 뱀픽 물색. 혈안? 혈안 좋을 것 같은데. 켈리가 없었다면 힘들었을까? 777 켈리 금지했으면 뭐 넣었을까? 석재 달력 넣었을까? 카로네 유골? 모래시계? 절힘. 절힘보다 청동빈을 넣는 게 낫겠네. 청동빈을 3개 넣을 수 있죠. 심지어 포션도 깨시 포션이야. 검은 별을 할까? 3장을 할까? 엘리트 다 죽었다. 두 마리밖에 못 잡네. 2막에서 블리트 잡았으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요럴 때를 대비해서 진화가 되게 들어가야 돼. 무쇠의 심장. 카드 두 장 걸렀지? 브론즈 스킬 440골드 흘려보내기를 잃습니다. 뭐 좋냐? 레드스컬 333골드를 획득합니다. 어서오세요. 유물 어디 갔어? 유물 왜 안 보여? 버그인가? 뭐야, 왜 내 유물 안 보여요? 왜? 뭔 버그야? 내 유물.
내유물 돌려줘요. 됐다, 돌아왔다. 왜 저렇게 됐지? 내 유물 하나 뺏겼나? 아, 이거 걸으면 또 아닌가? 아, 황금 우산 거기서 뺏겨서 저렇게 되는구나. 버그 맞네. 근데 삽질 단 한 번 가는 액트 4 생각하면 두 번. 아, 잘못 눌렀다. 두 번 걸렸으니까 브론즈 스킬.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지만 한참 걸리긴 하겠다. 머리 지압받는 거인의 머리. 유독 성날 진화 나왔다. 진화 필요하겠지? 아, 뭐 없어도 그만일 것 같기는 하네. 없어도 그만일 것 같기는 하네요. 순 모래시계. 에, 상관없지 이거 사도. 벤 아니지? 뭐 살 것도 없다. 퍼즐이나 사갈까? 퍼즐 맞추고 놀게. 비상단추도 괜찮긴 한데. 이제 과도자도 안 무서운. 한 장 걸렀지. 저에서 진화 먹었으니까. 여기 거르고. 아, 잠깐만. 기생충 못. 기생충 저항을 못하네. 어, 됐다, 살았다. 휴. 여기서. 어, 편지 칼 두 개다. 편지칼 발이안. 달팽이는 3타 패턴 있으니까. 금방 잡네요.
개시 45개. 해시계 먹었으면은 켈리 없어도 깼을 텐데. 흘흘흘흘흘 넣으면 되니까. 발굴. 배. 땅에서 배 파서 먹으면 배탈 안 나냐? 향로가 제일 낫겠지. 뭐 사실 뭘 사도 지금 덱 그대로 가도 깨기나 깨겠지만. 모형 집구 가시 어디? 묘수인데. 혈안에 어둠의 봉에 무적에 혈안을 하나 들고 갈까? 아니면 어둠의 봉 하나 들고 갈까? 아, 사실 다 필요 없다. 브론즈 스케일. 사막은 보스 보상 없잖아요. 진화 받아라. 창순삭. 난관 브론즈 스킬. 어? 저거 몇 땜이나 나와? 66 곱하기 15. 아무튼 많이 나온다. 청동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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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비늘. 레고를 밟아버린 심장 스릉. 허거 접세 승리. 거지. 희귀 카드가 영장입니다. 거지 아이언 클레드. 힐러 최강타. 힐러가 제일 셌어. 거지.